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복을 나눠드릴 기호 2번 복덩어리 윤지연입니다. 저는 24살이고요. 좋은 조건에 이 취업자리가 많지만 다 뿌리치고 하고 싶은 일, 이 국민 DJ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요. 이 외로움을 많이 타건데요.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는 이 방송만 한 게 없더라고요. 국민 DJ가 된다면 사람들과 따뜻하게 교감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기호 2번 복덩어리 윤지연, 기억해주세요. 새로 음식점을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알뜰살뜰 모은 돈하고 제 퇴직금을 합쳐서 작지만 예쁜 분식점을 내게 됐는데요. 기대가 되면서도 정말 잘 될지 두려움도 많답니다. 맛도 맛이지만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요. 곧 방송에 나올 식당, 들어오면 애인 생기는 집, 여기 사장님 잘생겼어요, 이런 기발한 문구가 많더군요. 저도 특색 있는 홍보와 노래로 손님들 시선을 확 끌고 싶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네, 먼저 오픈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디어는 뭐가 좋을까요? 먹으면 10년 젊어 보이는 집이랄까? 또 학교 근처면은 뭐 성적 바짝 오르는 튀김,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메뉴에 이름을 붙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맛이겠죠? 들려드릴 곡은 씨름 노래입니다. 이 가게에 씨름 판처럼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 다 모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하 중에서 가장 장사가 만만세 하시라고 들려드릴게요. 김현자 씨가 부릅니다. 천하장사 만만세. 이게 프로야구 즐기기에 대한 네. 주제로 지금부터 딩동스리와 함께 인터뷰 시작하세요. 네, 오늘은 밥보다 야구를 더 사랑하시는 하일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호 네. 몇 번, 기호 2번 윤지연입니다. 예.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대세인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야구의 인기를 실감하세요? 그럼요, 실감하죠. 진짜 실감합니다. 네네. 600만 관중이 돌파됐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은 인기에 그 야구 해설을 하실 때요. 그 네. 경기를 재미있게 하는 하일성 씨만의 해설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야구 해설이라는 것은, 운동장과 시청자들 가운데 제가 있음으로써 네. 왜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상상력을 그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려서 결론은 시청자분들이 가능하면은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해설을 들었어도 이제 프로야구를 한층 더 재미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네.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프로야구를 그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야구를 보는 분명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멋진 플레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승부에 이제 집착하는 것보다는 야구의 그 멋진 장면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어느 정도의 야구의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네 바람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디션이기 때문에 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하일성 씨. 네, 오늘의 라디오 윤지연의 인생 스포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24살 아이디 취업 준비생이란 뜻의 취준생 씨의 인생 스포츠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선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응애응애 하면서요 신당동에서 태어나 달립니다. 네, 10대 부근 지나갑니다. 모범생 소리 들으면서 무난하게 대학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취업 지점에서 장애물에 자꾸 걸리네요. 여기서요 코치님으로 계신 어머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 아우 놀 거면 집에서 마늘이 날까? 응? 아 고비입니다. 이 취준생 선수 상처를 받고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 취준생 선수 채찍을 맞았다면 이제 당근을 먹어야 할 텐데요. 다음은 인생 스포츠 해설위원이시죠. 뻐꾸기 우는 사연을 정답게 풀어주시는 뻐꾸 박사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아이 기회는 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는 없어요. 네, 취준생 선수 감동을 받고요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냅니다. 달리세요. 네,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어드리는 윤지연의 인생 스포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외쳐볼까요? 화이팅! 역시나 외로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게 된 여자 윤지연입니다. 남들과 이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사실 잘못 생각했나? 그냥 취직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할 걸 그랬나? 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과 개입으로 인해서요. 근데 다른 길을 선택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이들은 쉽게 이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한 번 있는 인생, 근데 저는요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윤지연이 되겠고요.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호 2번 윤지연 다시 한번 네, 윤지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김자영.